뭐야? 이게 다예요? 아, 저랑 거래하기 싫어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누가 창문에 돈을 쓰겠어? 이걸로 땡쳐.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이러면 전 뭐 먹고 삽니까? 아, 그러니까 내 조카들 똘마니로 붙여줬잖아. 난 필요 없으니까 당장 다 데려가죠. 에? 아이고, 왜 이러실까, 우리 천동씨가. 내가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천동. 어? 조금만 기다려. 맨날 밥으로 때우려고 그래. 에이씨. 에이, 이거 갖고 뭐 먹고 살라고, 씨. 오, 언니! 어떻게 됐어? 만났어? 근데 종사관은 자기가 입양된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어. 성지연이 박태설은 손자라는 거 믿을 만한 거야? 제대로 알아본 거지? 당연하지. 내가 그거 알아내려고 쓴 돈이 얼만데. 너가 모아서 나한테 준 돈 거기 다 들어갔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지연이 모를 수도 있겠다. 애들 말이 송도 사람들 대부분도 송한옥이 아들이 입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보낸 애들도 송한옥 집에서 오랫동안 노비로 일한 사람한테 어렵게 알아낸 거고. 그러니까 송한옥이 성지연한테 입양한 사실을 숨기고 친자식으로 키웠을 수도 있다는 거지.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포도청으로 하루에도 10여 건의 강도 사건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거야 흉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쌀떡은 텅 비었고 당장 배는 채워야겠으니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거 이러다가 한양에도 화적패가 등장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양에선 화적패들이 관악까지 습격했답니다. 가난이 법을 어기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성들에게 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지요. 흉년 피해가 큰 지역부터 포졸들 순찰을 늘리세요. 예. 예.